네, 어제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항공업계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본 경쟁당국 JFTC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처음 추진한 건 4년 전인데요. 당시 양사의 합병을 두고 글로벌 주요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1개국이 승인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남은 국가는 두 곳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런데 남은 두 개 국가 가운데 이제 유럽연합 역시 오는 2월 14일까지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결정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이제 유럽연합은 뭐 2월 14일 전까지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 밝힌 상황이고, 이제 미국만 남은 상황인데, 자, 아무래도 이 14개 국가가 승인을 해야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좀 독점 우려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지난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된 이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선이 독점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또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슬롯의 네. 독점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각 국가의 당국에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또뭐 경제 분석이나 시장 조사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에 좀 한일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너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경쟁이 제한될 거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제 협의를 거쳐서 한일 간 운항이 겹쳤던 여객 노선 12개 중에 7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양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국적 저비용 항공사나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항공사가 요청할 경우에 이제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고요. 또 서울에서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등 4개 도시로 가는 노선과 또 부산에서 출발하는 3개 노선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가 아무 시간대나 뭐 뜨고 내리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특정 시간대 권리가 있고 그걸 슬롯이라고 부르는 거 오늘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의 결정이 다른 국가의 승인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이고 또 동북아 허브 공항에 지위를 두고 좀 경쟁하는 구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이 최초 그 초안은 2021년 1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간 아, 오래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3년간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또 시정 조치가 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일본 당국이 이제 결합을 승인한 만큼 대한항공 이제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결정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앞서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에 이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이 미리 저 결정을 내리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자, 미국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유럽연합의 승인 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별도의 기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현재 조건부 승인이 굉장히 유력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역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쪽에서도 이제 미국 당국의 심사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상세 내용을 좀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시정 조치 등을 통해서 미국 법무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뭐 14개 국가의 이런 승인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 화물 노선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대한항공이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뭐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미국의 심사까지 내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항공업계는 지각 변동이 좀 예상이 되죠.
맞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2대 국적 항공사가 합쳐지면서 대한항공의 몸집이 굉장히 커지는 한편 또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4개의 운항권은 또 티웨이 항공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독과점 논란에 따라서 그런 노선 정리가 이뤄진 거고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인 뭐 진에어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의 통합도 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 매각인데요. 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 쪽에서 화물사업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각국별로 이렇게 이해 부분이 다르군요. 맞습니다. 유럽은 예. 아무래도 좀 화물 그런 항공에 좀 더 이렇게 특화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페덱스나 뭐 DHL 같은 그런 해외 물류 기업들도 유럽을 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때문에 유럽 내에서 이제 그 자국 회사들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아시아나의 화물 사업부 매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는 좀 매각 자문사를 정하고 인수 의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좀 매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나 아니면 저비용 항공사들의 인수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특정 회사로 압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화물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당시에 이 여행객 감소로 고통을 겪었던 항공사들의 굉장히 매출을 견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매각하게 되면 이 규모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는 3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사업부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한 매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올리면서 회사 전체 매출의 한 20에서 30%를 견인했던 그런 대형 사업부입니다. 네. 작년 상반기 기준에 이제 화물기가 11대가 있고 전 세계 21개 노선을 운항 중이었고요. 또 운송량 역시 대한항공에 이어서 국내 2위에 이르는 대형 사업부입니다. 이제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의 매각 가격이 한 5천억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 후보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비용 항공사를 보유한 사모펀드들이 좀 인수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 중에는 VIG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이스타항공, 또 JC 파트너스가 보유한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소시어스가 보유한 에어인천 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SK나 한화 같은 대기업도 좀 인수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SK와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아시아나 항공이 M&A 매물로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인수 후보로 꼽혔던 회사들입니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방산 사업을 좀 강화하면서 항공 우주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공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부 좀 이렇게 이쪽에 투자를 집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한화가 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까지 욕심을 내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승인과 관련한 이슈 짚어봤습니다.